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고구마 줄기거든요. 네, 껍질을 안 깐 고구마 줄기입니다. 한 단을요, 다 이렇게 삶겠습니다. 이거 껍질 까지 않은 그대로입니다. 고구마 줄기를 껍질을 까지 않고 이대로 삶아서요. 말리시든지 아니면 냉동실에 그대로 씻어서 뭉쳐서 넣어놓으시든지 해서요. 이런 거는 고등어 조림이나 아니면 감자탕이나 푹 뭉근하게 끓이면 나물로 활용하시면 맛있거든요. 오늘은 이걸 삶아서 고등어 조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뻣뻣해서 냄비에 이렇게 넣고요. 뚜껑을 덮고 한번 푹 삶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푹 삶겠습니다. 이렇게 고구마 줄기가 지금 끓고 있던데요. 저는 한 5분 푹 삶으려고요.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조금 물렁해질 정도로 한 5분 삶았어요. 이렇게 헹궈서 가위로 있죠. 대충 좀 잘라서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뭉쳐서 냉동실에 넣어놓으시면 제일 좋고요. 또 냉동실 자리 없으면 말려놓으시면 다시 나중에 삶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말려놓으시면 좋고요. 지금은 이렇게 삶아서 이제 고등어찜 하는데요. 이거 한 단은 너무 많고 고등어찜 같은 거 하실 때는 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고등어를요, 이렇게 고구마 줄기 삶은 거하고 조림을 한번 해볼게요. 고구마 줄기는 반단이고요. 데친 것 300g이고요. 대접으로 담았을 때 이런 식으로 한 대접입니다. 이걸 냄비 바닥에다가 먼저 한 마리에 300g 하는 거 두 마리입니다. 제가 다듬어서 무게를 다려보니까 한 570g 정도. 양파 작은 거 하나 넣을게요. 대파 반 뿌리입니다. 청양고추 몇 개만 지금 썰어 넣어주셔도 좋아요. 저는 요거 냉동마늘입니다. 냉동마늘은 물에 한 번만 헹구시면 겉이 살짝 녹습니다. 제일 편한 건 절구거든요. 이거는 칼등으로 쪄도 되지만 절구에다 넣어서 찌으시면 더 편합니다. 자, 이렇게 다 찌은 다음에요.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늘을 한 스푼 반 정도 돼요. 한 스푼 반에서 한 두 스푼 정도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종이컵 하나에 물을 반 컵을 더 넣습니다. 한 컵 반 넣습니다. 6.5온스 종이컵으로 물을 한 컵 반 넣습니다. 고추장 듬뿍 한 스푼 넣고요. 고춧가루, 자, 이것도 듬뿍 두 스푼 넣겠습니다. 물엿이거든요. 소주잔 50ml 넣을게요. 이거 맛술 있으시면 맛술 두 스푼 써주시고요. 진간장이거든요. 자, 50ml 소주잔 하나 넣습니다. 자, 후춧가루. 자, 후춧가루를요, 작은 스푼으로 이렇게 깎아서 하나 넣을게요. 이런 된장을요, 한 두 스푼만 넣을게요. 듬뿍 뜨시면 하나 넣고요. 이런 식으로 떠서 두 스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졸여주겠습니다. 중불로 졸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끓고 있는데요. 이건 오늘은 고등어도 뭐 보통 한 20분만 졸이면 다 졸이지거든요. 한 10분만 끓여도 고등어는 다 익기 때문에 한 전체적으로 한 20분만 졸일 거거든요. 10분 정도 끓었는데요. 만약에 밑이 탈까봐 걱정되시잖아요. 그러면 뒤적거리시면 고기도 부서지고 하니까 밑이 탈까봐 걱정되시면요, 수저를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살짝만 이런 식으로 고구마 줄기 위치를 살짝 옮겨주신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살짝만 이런 식으로 건드려 주셔도 국물이 있는 이상은 안 타거든요. 자, 이렇게 좀 더 졸여 줄게요. 자,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요. 국물을 이거보다 조금만 더 졸일게요. 불을 세게 해서 뚜껑을 열어놓고 졸이면 이게 국물이 바깥으로 뚝뚝 튀어나오니까 덮어놓고 졸이겠습니다. 지금 한 20분 조금 더 넘어서 25분 정도 됐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이렇게 다 됐습니다.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고구마 줄기를 밥에다가요 척척 걸쳐서 드시면 맛있거든요. 고등어도 맛있지만 고구마 줄기가 더 맛있습니다.
무랑 같이 하는 고등어 조림 영상 링크에 올려놓을게요. 거기 보면 제가 고등어를 씻는 영상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씻는 영상은 뺐습니다. 끓을 때는 국물이 많아 보였지만요, 와서 이렇게 담으면은 국물이 이제 다 조리고 얼마 없거든요. 이렇게 고구마와 고등어의 조림입니다. 상어 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